울진군 북면 소재 울진 참식품 영농조합법인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울진군은 지난 19일 울진군 북면 소재 울진 참식품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유기농 콩을 이용해 직접 제조한 160만 원 상당의 유기농 참된장 50세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현물 지정 기탁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춘희 울진 참식품 영농조합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돈 울진군 북면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울진 참식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이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